학장과 인테리어를 이제 합작해서 지금 꾸준히 2년째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그 전법 공부를 한 지는 뭐 2년 정도 됐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성장을 하면서도 많은 주의의 시기를 또 받는 것 같아요. 저 나름대로는 인테리어에 대한 본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정말 저희 신랑과 제가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테리어가 뭔지 이 경쟁 시대에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지혜를 교수님께 좀 구하고 싶습니다.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테리어라. 그건 과거 겁니다. 버전이 과거 버전이죠.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양복을 잘 맞춰준다.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기술이 부족할 때. 지금 거는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모질될 때는 이 기술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눈을 띄워주는 것도 사회를 이롭게 한 겁니다.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맑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모양 좋게 만들고 이래 할 수 있었죠.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하던 것이고 지금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잘해준다고 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하면 손님이 더 많아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파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것까지 더 드립니다. 더 주는 거는 네가 많이 팔아먹으려고 주는 거잖아. 손님 더 많이 찾게 하려고.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래 준단다. 이거는 말로 모양을 바꾼 거예요. 그거는 이롭게 한 게 아닙니다. 이걸 많이 주고 더 잘해줘서 더 잘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신용이 더 얻어지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도울 게 있어야 됩니다. 신용이 있고 나서 도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내가 정법을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를 어떻게 해갖고 저 사람한테 도움되게 할까? 요걸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무기입니다. 정법은 우리가 잘 쓰면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예요. 내 주위의 사람들, 시기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시기 안 했습니다. 잘 되니까. 나 종법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니까 또 시기합니다. 내가 더 잘 될 때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잘 되게 해줘야죠. 그럴 때 우리가 이 강의를 어떻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이런 걸 만나게 해주는 요렇게 해줬더라면 지금 시기 안 받았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. 왜? 지금 종법 강의는 스승님이 하기 때문에 비메이커가 하니까 전하기가 안 쉬운 겁니다. 요럴 때도 우리가 뭔가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보라고 여기 지금 모이고 하는 거예요. JB클럽에 모이니까 여기 와서 모이갖고 공부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뭔 공부를 하는지 여기에 모이면요 우리가 공부한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었고 우리는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을 좀 좋도록 해주자.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. 이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전달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방법을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더라. 이런 거 정보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요 모이는 겁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친분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기운도 나눴고 이런 거죠. 정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잘 되는 공부냐? 네가 들어야 돼.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들어야 된다. 왜? 모두의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스승님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근기에 맞게끔 해놓은 거라서 네가 들어야만 네 공부가 돼요.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다고 내 공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. 이거는 들어야 공부가 됩니다.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계속 듣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. 내가 들을 때 내 공부가 되지. 딴 사람이 내한테 가르친다고 내 공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근기를 알고 그 사람한테 맞게끔 해야 가르쳐지는 거예요.
이걸 아직까지 우리는 그만큼 읽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안 익힐 수 없다. 그러면 이걸 듣게 해주는 게 최고의 도움 주는 것이다. 요는 작업들을 주위의 분들부터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조금 듣고 같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나? 내한테 시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서로가 좋아집니다. 이 정법 강의를 우리가 들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. 외로워지죠. 그거 느꼈나요? 네. 1, 2년 했으면 느꼈을 겁니다. 왜? 정법 강의를 안 들을 때는 노래방 가자 그럼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술집 가자 그럼 술집도 가고 지가 품는 담배도 같이 푸니까 이야기도 되고 뭔가가 이렇게 뭐 정치 뭐 이래 텔레비 보고 욕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놈은 듣고 나니까 이해 안 되네? 사람하고 섞이는 게 잘 안 돼요. 왜? 나는 질이 높아졌고 저 사람들 하는 소리가 질이 너무 낮아서 이게 안 돼. 이러면 내가 외로워져요. 외로움을 푸는 건 방법은 어디 있느냐? 내 주위의 사람도 이걸 듣게 해갖고 같이 이 나눌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돼요.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우리 여기 좀 우리 그 집에 가족이 지금 듣고 계신 분, 가족끼리 다 듣고 계신 분, 가족 다 듣고 있어요? 또 가족이 다 들으니까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죠. 가족이 다 들으면 가족이 다 말이 통해요. 불화가 없어져요. 우리가 등 돌렸던 게 전부 다 돌아와요. 여기에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돈단 말이죠.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제부터 일들이 풀려요. 나는 듣고 내 동생은 안 들으면 내 동생하고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말이 안 돼. 여기 정법입니다. 사람은 이 실력의 차이로 해가지고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주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이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시기도 안 받고 서로가 협조가 막 되는 거죠. 이 힘이 더 큰 힘을 낳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조금 못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시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약오른 겁니다. 약이 올라. 그러니까 뇌만 잘 되면 안 되거든. 같이 주의하고 같이 잘 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지. 이해되죠?